9kg 빠지는 하루 식단. 아침은 클린하게 과일로 시작. 오늘은 오렌지를 먹었어요. 요즘 철이라 겁나 맛있네요. 점심은 보통 한식으로 먹는데 간단하게 양배추전이랑 반찬이랑 먹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얼마 전에 통밀쿠키를 선물로 보내줬는데 요게 다이어트 간식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카야잼 발라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한 봉을 다 먹어도 그 다음날 몸무게가 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엥?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적정 6개 이하가 적당한 것 같긴 해요. 저녁은 감자국 끓여서 한식으로 먹었어요. 아침 과일이랑 한식으로 건강하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2개월 동안 5kg가 빠졌고 2년 동안 총 9kg를 감량했습니다.